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찬바람이 부는 날엔 바다의 맛이 더 깊어집니다. 어제 잘 나왔다고 오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발딱발딱 발뚝만한 우럭을 잡을 수 있는 여기는 울산 앞바다. 낚시 너튜브와 함께 겨울 낚시하러 떠나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우리와 함께할 낚시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투를 꿈꾸고 있는 새싹 변홍주라고 합니다. 낚시는 좋아하지만 아직 비루한 편집 실력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 좀 잘 냈으면 좋겠네요. 구독자 한 명. 비록 너튜브 구독자는 없지만 낚시 실력은 어우 제법인데요. 그래도 오늘 노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일단 채널명은 낚시하는 셰프라고 정했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카메라 울렁증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어떤 낚시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여기 서생 나사리에서 하는 거는 겨울철 대상어종인 불볼락 열기라고 하죠. 열기랑 이제 대물 우럭이랑 이제 대물 쏨뱅이 낚시를 하고 있고요. 외줄이라서 조금 바닥 낚시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제 재미있는 낚시예요. 돌 주변에 산다고 해서 일명 락피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로 나가봅니다. 그래도 바닥을 찍자마자 무조건 한 바퀴 감아서 1m 정도 감아. 그러고 나서 또 데이면 감고 이제 하다가 또 채비가 흘러가서 안 데이면 바닥 한번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호주 씨가 이제 낚시 유튜버를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낚시 유튜버. 아 저도 유튜버를 해가지고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거가 솔직히 비추입니다. 비추. 왜요? 아 그 생각보다 이게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촬영을 한다를 생각을 해야 돼서 낚시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편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홍주 매력이랑 뭐 재밌죠. 말도 많고 근데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을란가 그걸 모르겠네요. 카메라와 낯가리는 건 이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만 잡히던 고기들은 어디로 다 숨어버린 건지. 그런데 이때 바다에 막걸리를 뿌리는 홍주 씨. 아 이제 혹시나 또 영원님께서 고기 주실까 하고 이제 제가 막걸리 한 잔 드렸습니다. 원래 뿌려요? 네? 원래 잘 안 뿌리는데 좀 불안한다는 뿌려요. 어제 잘 나왔다고 오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사장님 약간 이제 영왕님이 드시고 이제 조금 취하셔가지고 고기를 내줬으나 하는 마음에 뿌려봤습니다. 아, 유튜브 꿈나무인데 이게 오늘 방송 카메라에 되게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긴장했어요. 이 카메라 때문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시작해 보시죠. 안 되네요. 홍주 씨가 낚시를 잘 못하던데 일단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잘 가이드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상어를 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고기를 못 잡게 되면 누가 좀 탓이 큰가요? 낚시꾼 탓이 큽니다. 한번 이번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부끄럼 많이 타. 부끄럼 많이 타요. 원래 좀 많이 타요. 낚시하는데 그래도 취미삼아 한번 해보라고 자꾸 해가지고 예, 취미삼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와 한 마리 했습니다. 이게 동해안 우럭입니다. 기쁨도 잠시 왜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선장님 서포트에 힘입어 한 마디를 낚은 이후 몇 시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제가 한 마리 더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더. 쉽진 않겠네요. 들어갈 때까지 못 잡으면. 네. 공략이요. 아 지금 오늘 그 바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한 마리도 진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추가 한 마리. 지금 한 마리 잡은 거에 추가 한 마리. 공략 얘기에 눈에 띄게 손은 분주해지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데요. 과연 카메라 앞에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네, 용왕님이 정이 없네. 아까 막걸리 한 병 드렸더니 드시고는 아, 한 마리만 내어주시네, 진짜로. 조금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새로 계속 나올 때까지 찍으러 가겠죠. 제 촬영. 네. 저희도 제 촬영. 저희 제 촬영이요. 와, 제 촬영.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유튜버 변홍주입니다. 낚시 너튜버를 꿈꾸지만 그에겐 낚시보다 더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요리. 생선회 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오, 이 때깔 보소. 내 손으로 잡은 생선을 요리하는 건 어째 좀 통할 것 같은데요. 회 써는 거는 제가 볼 때 낚시 유튜버보다 요리 유튜버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다니면서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 아버지가 손질하는 과정도 보면서 이제 그게 저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여기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제일 양쪽 가에 있는 게 다 우럭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쏨뱅이 해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쏨뱅이 먼저. 저는 요리 유튜버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네요. 낚시는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만 해도 자신감이 되게 뿜뿜한 자신감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 하루 종일 가서 고생하고 힘들 스트레스 받고 나름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편안하게 이제 요리하는 게 그나마 조금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낚시도 이제 낚시지만 이제 낚시를 하고 와서 그 잡은 여러 종류의 생선으로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뭐 전이나 튀김이나 아니면 이제 무침이나 이런 물회 같은 그런 생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단한 요리들을 제가 영상으로 조금씩 담아서 올리도록 할 건데 이제 다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검색하셔가지고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벌칙 수행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건 지키는 남자. 용왕님이 보호하지 못해 멋진 낚시 실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낚시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홍주씨. 그의 낚시 이야기 기대해볼게요. Coming soon! "물어라 잡았다!" 겨울이 선사한 선물 빙판에서 계절을 즐기다.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 없는 겨울 풍경도 구경하고 몸에 좋은 음식까지 다 맛볼 수 있는 곳 오감 만족 추억 쌓으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매년 겨울 경북 영양의 반변촌이 투명하게 얼어붙어 드넓은 빙상장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양에서 특별한 겨울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역시 얼음 위에서 놀아야 합니다. 이곳이 영양인데요. 여러분, 이 영양 오늘 이 축제가 1회라고 들었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영양 제가 영양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예예 예. 제 1회 꽁꽁 겨울 축제입니다. 아, 영양 꽁꽁 겨울 축제. 예. 20년 동안 무려 스케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겨울 축제로 제 1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것은 얼음열차,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1회만큼 설레는 마음 안고 재밌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즐겨보겠습니다. 손이 시려워, 꽁! 살이 시려워, 꽁! 추워도 놀러갑시다! 두꺼운 얼음을 깨고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작고 투명한 빙어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빙어가 온다. 빙어야, 얼른 나와 줄래? 낚시는 또 기다리면 미약 아닙니까? 근데 온 가족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멀지도 않고
네, 겨울이니까 또 애들 스케이트도 태우고 빙어도 잡고 싶고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빌려주는 거면 대여해 주는 거면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최기종 리포터도 빙어 낚시 도전 신청. 살짝살짝 움직여 열심히 유혹해 보는데 오늘은 밀당이 통하지 않는다. 저는요, 이 뭐 안 잡아도 아 보십시오, 이 천혜 자연환경. 이 영양이 멋진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서 세월을 충분히 낚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진짜 만족하냐고요? 아니, 조금 미련이 좀 있어가지고. 네, 여기 말고 잡는 곳이 또 있대요. 감독님, 거기 갈까요? 거기? 어? 아, 최후의 방법. 거기 가시죠. 빙어와의 밀당 따위 필요 없다. 기다리지 않아도 손만 뻗어 들어올리면 빙어가 내 손 안에. 짜릿한 손맛을 이제야 느껴보다니.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꿀잼 스팟 아닌가요? 내가 낚시에 좀 소질이 없다. 어? 나만 피해간다 하시는 분들은 요 빙어잡이 뜰채 체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 손맛 볼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 빙판놀이에 스케이트가 없으면 섭섭하다. 쌩쌩 달리는 아이들 속에 이번에도 질 수 없는 우리 최기정 리포터. 안전장비 착용 완료. 달릴 준비 완료. 저 뻐구리 최기정이 자, 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로 쌩쌩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저 무지 빠르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천천히 오세요. 저 먼저 갈게요. 출발합니다, 그럼. 뽀글이 최기정, 달리고 있는 거 맞죠? 아슬아슬 무섭지만 제법 잘 타고 있는 모습. 엄마가 끌어주는 얼음 썰매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겠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보입니다. 많이 찾아오시라고. 네. 한번 두 분이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너무 알차고 재밌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왔는데, 새벽부터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년에도 또 올 거니까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영영 꽁꽁 겨울축제 제2회 때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축제 준비도 잘 돼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잘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 꽁꽁 겨울 축제 최고! 추운 겨울, 추워서 더 재밌었던 영양 꽁꽁 겨울 축제. 얼음 열차부터 회전 눈썰매까지 스릴 넘치고 신나는 추억 만들기. 여러분도 내년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가 1회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2회, 3회, 4회 쭉쭉 이어가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21일 동안 2만 명의 우리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얼음 빙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겨울, 추운 겨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겨울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감을 두드리는 소리에 찾아온 이곳은 경북 영양의 두들마을입니다. 여유를 느끼며 걷기 좋고 고택을 살펴보기도 좋은 곳인데요. 와, 공기도 좋고요. 언제 찾아와도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이 두들마을이거든요. 네. 재령이시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음식 디비방 조리설 쓰신 정무인 장씨 할머니가 계신 곳이기도 하고, 소설가 이문열 작가가 조선시대부터 계속 살던 집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현대 문학과 조선시대 유교 음식이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 두들마을. 1994년 정부는 이곳을 문화마을로 지정했는데요. 옛 모습 그대로 잘 갖춰진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의 마을로 인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잘 보존되어 있고요. 석계 이시명 선생님의 넷째 아드님이 사시는 집이고요. 그다음에 장씨 할머니, 그러니까 디미방 조리서 지신 그 할머니가 말년을 보낸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들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죠. 400년 가까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느끼며 걷다 보니 발견한 장계양 문화체험 교육원. 음식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실제와 유사한 모습에 군침이 도는 듯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이고 선생님 계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종부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종부님. 예. 음식들이 정말 예. 하나같이 참 정갈하고 예. 기품 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하는데 예. 이 음식들은 어떤 때 준비하는 음식인가요? 예, 거의 한 350년 전에 나온 그 고조리서에 있는 음식인데 거의 뭐 방가 음식 또는 궁중 음식으로 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쓴 조리서로서는 최초로 알려져 있고요. 그 책에 146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 디미박 비법대로 한번 예. 만들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문화재로 지정된 음식 디미방 조리법에 따른 요리인 만큼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만나볼 음식은 바로 수증개라고 하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수증개는 그 개자가 닭개자거든요. 닭고기 익힌 거를 찢어서 위에 고명을 올려서 담는 음식인데 상에 메인 요리로 나갈 수 있고 또 술안주로 예, 나갈 수 있는 고급 요리입니다. 종부에서 종부로 이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장계항의 그 요리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닭고기만 먹었을 때 좀 뭐랄까 좀 퍽퍽해서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강이 좀 살짝 곁들여져 있어서 닭의 어떤 그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닭 요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질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념이 과하지 않습니다. 겨울 낭만 가득한 야외 놀이는 물론 몸에 좋은 조선 최고의 요리도 맛보고 두돌마을 한 바퀴까지 여러분도 영양에서의 오감 만족 하루 어떠세요? 나날이 치솟는 요즘 어려운 경제에도 꿋꿋이 착한 가격을 지키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들을 소개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과 위생, 서비스를 평가해 선정한 가게인데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의 이제 가격이나 위생 관리, 청결도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착한 가격 업소. 광주에는 226개의 가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본 착한 가게는 세탁소. 야, 딱 그 첫 이미지가 아주 터줏대감 세탁소인데. 와, 인증표 착한 가격 5번. 오, 딱 붙어 있네. 여기 만나본데요? 계신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 세탁소 냄새. 뭔가 이 드라이 클리닝의 기름 냄새랄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온 세탁소 같은데 제가 착한 가격 업소라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네, 그 세탁업을 38년 동안 운영했고요. 착한 가격 업소로 12년째 운영 중입니다. 우리 옷에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탁소. 오랜 세월 착한 가격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표창도 받은 가게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주민이 많이 찾아주시면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이익이 안 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는 경우는
그래도 손님의 기대치, 그동안 해왔던 기대치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탁업의 숱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사장님이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손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죠. 네, 38년 동안 하면서 아마 이 지역에서 그래도 고객들이 아 거기가 좀 오래되고 신뢰가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받았을 때 보람 느낍니다. 이 세탁소의 또 다른 자랑은 사장님의 세탁 실력. 제가 다른 세탁소를 이용해 해봤잖아요. 네. 네, 그 옷감에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장님 덕분에 그 옷 구매가 좀 줄었어요. 옷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저희 집 옷장을 책임져 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공장화 세탁소가 늘어나면서 입지가 줄어드는 일반 세탁업. 사장님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고 해서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세탁업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까지는 그 고객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착한 가게는 봉선동에 위치한 미용실. 이미 이 골목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착하다고 소문난 미용실 사장님. 이 가격을 유지하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고 또 소개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 또 먼 데서 또 뭐 한 시간을 걸어왔다는 손님도 있고 네. 또 멀리서 차 타고 왔다는 손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격이 올랐어요. 그 말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로. 요즘은 또 나름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 언제 보람이 가장 있으세요? 손님들이 기분 좋게 갈 때 좋아요. 머리 마음에 든다 그러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 미용실. 자주 다니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스타일 척척 가능하답니다. 저는 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계속 건강 유지해 주시고 파이팅. 미용실에 왔으니 어떻게 저도 변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님 실력도 궁금하고요. 사장님. 사장님 저는 우아해지고 싶고 저의 미모를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주 굵직하면서도 볼륨 있는 웨이브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 가족 같아요. 서로 속속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다 이제 단골이다 보니까 네. 얼굴들이 다 알아요. 아~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 오, 그러니까요. 엄청 친근하게. 네. 좀 편안하죠, 모습. 아이고, 아까 전에는 뭐 이렇게, 응? 나중에 줄게요 이러고도 가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외상이 어디 있어요? 외상은 아니에요. 그냥 갖다 줄 거예요.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이게 다 손님들과 믿음이 있으니 가능한 거겠죠? 두터운 의리만큼 사장님의 머리 실력도 최고입니다. 30년 동안 가격을 유지해오신 우리 사장님 뚝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분은 철학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이 장사 철학 같은 거 있으세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대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 또 와주시고 또 이용해 주신 만큼 그분들이 다 우리 사장님 그리고 이 미용실을 어떻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싶어요.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0년간 자리를 지킨 봉선동 골목의 미용실. 사장님의 바람처럼 모든 손님들의 사랑방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우남동의 국밥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확인하는 데는 그 큰 버거 지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인에게서는 국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끼리만 아는 암묵적인 국밥 룰이 있지 않겠어요? 먼저 이 가격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먹고 사장님한테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 예. 예.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저렴하니 더 궁금한 이곳 국밥의 정체. 가격이 믿기지 않는 푸짐한 양인데요. 아주 저렴한 햄버거 세트 가격조차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그 국밥 가격을 유지하고 계실 수 있는지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또 처음에는 완성품을 사용했는데 직접 힘은 들도록 직접 머리를 삶고 재료를 준비하고 저희들은 부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조금이나마 좀 낫지 않았나. 요리는 얼마나 맛이 좋을지 제 마음까지 후끈하게 데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전 좀 밥 좀 먹고 사장님 지금 더 사장님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가서 다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푸짐한 국밥 맛 한번 볼까요? 야, 아주 부추 스푹히 올라간 것 좀 보세요. 에이, 순대를 한가득 넣어두셨어. 아니, 심지어 아주 큼지막하게도 썰어내셨네. 야, 먼저 그래도 국밥은 국물 맛부터 아닙니까? 어우, 맑았다. 진짜 뭔가 개운하면서도 얼큰하면서도 감칠맛 쫙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순대 보세요. 사이즈 봐. 국밥은 뭐예요? 밥 제대로 섞어서 먹어야죠. 인기 너무 좋겠는데? 제가 국밥 매니아거든요. 네. 예, 이 정도의 맛이라면 제가 볼 때는 수많은 단골을 조금 보유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고객들이 굉장히 한 80-90%가 단골 고객, 큰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도 오시고 그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착한 가격 모범업소들이 많이 지원해서 좀 많아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더불어 사는 우리 그 골목 상권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착한 가격의 국밥 한 그릇. 사장님은 국밥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원금을 늘리고 물품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착한 가격 업소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가게들의 가격 안정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가게들을 응원합니다. 착한 가격 모범업소 화이팅! 어디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살금살금 봄이 오는 소리요. 모두 함께 모여 희망을 염원하고 봄을 부르는 신명나는 굿판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원도심 제주 목관암 마당이 왁자지껄합니다. 바로 탐라 입춘굿이 열리고 있는데요. 새 봄이 시작되는 입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입춘을 제주에서는 새철 드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 옛날 섬에 있는 모든 신방들이 모여서 봄을 맞는 굿을 한바탕 신명나게 벌였습니다. 섬 곳곳에서 올라온 산물들이 정성스레 올려지고 올해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무탈하기를 염원합니다. 복고전에 실머리 엮는 복고전에 영감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그 자타공인 이 도황수 제주의 큰 신방들을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오늘 입춘굿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저희 제주도의 가장 구속적인 전통, 오랜 전통을 우리 세대에 계승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그 문화를 후대에게 전해준다면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입춘굿을 함으로써 제주도 백성들 한라산을 중심두어서 산에는 웅서 잘 되고 바다에는 풍년되고 하늘길 열려서 관광객들 들어오고 백길 열려서 어부들, 해녀들 또 우리 제주도 내 제주시 서귀포시 운면동에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풍요롭게 해주시는 곳이니까. 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화사해지죠. 3일 동안 치러지는 행사의 마지막 날, 본굿이 열리는데요. 동시에 굿마당에는 다양한 예술인과 도민들이 참여하는 신명난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어머, 꼬마 손님들도 오셨네요. 여기 친구들! 오늘의 우산과 어머니! 이 친구들이 아니잖아! 좋은 날을 받았으니 이마도에 열리는 거 어떠냐? 어린이 친구들의 풍악에 군마당이 환해졌네요. 어쩜 봄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제주로 시집을 가신 뒤 제주말은 외국말이라 뱀은 계속 고라포카 맛이 내삽소! 내삽소! 인자라 아침이 반전이야 이제 나는 막수 같죠? 예, 저는 안 죽겠는데요 인자라 옆집 삼촌이야 오란다 오란다요 지금 가서 오란다 사올까요 파릇한 새싹하는 아이들의 공연에 모두가 행복해졌네요 아, 애들이 너무 제주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제주어를 사랑하는 애들이 돼가지고 저희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었어요 한쪽에선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이 됐는데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을 불러주는 괴불 놀이개도 한땀 한땀 만들어보고요. 입춘첩도 빠질 수 없죠. 건양 다경, 입춘 대길, 고운 희망을 담아봅니다. 신화의 섬인 제주를 잘 알 수 있는 다양한 책들도 선보였습니다. 먼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생활 습관 등이 지명들에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제주 신화가 입춘굿이잖아요. 입춘굿도 제주의 신화와 뭐 여러 신들을 신구간이 끝나고 신들을 모시는 것들이다 보니까 제주의 신들이 누가 있는지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주 신화와 관련된 책들도 소개하고 또 올해 갑진년 청룡호회를 맞이해가지고 용을 그리는 이런 체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하, 입춘국수 드시러 오셨구나. 맞아, 입춘에 이거 안 드시면 안 되죠. 단돈 1,000원. 그냥 별거 없어 보여도 꿀맛이랍니다.
아, 입춘국수는 옛날부터 한 25년 전부터 입춘국수를 먹으면 무병장수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또 풍류도 없고 또 건강하게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춘국수 먹으러 오시는 겁니다. 정성을 담은 입춘국수 한 그릇. 추웠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엄청 기분이 좋고요. 복이 받을 겁니다. 국수 먹는 사람들. 올해는 제주도가 주관이 돼서 더 크고 풍성하게 치러졌는데요. 먼 옛날 탐라국 시절에도 왕이 직접 제사장을 맡아 입춘굿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농사지으러 가시오! 갑진년 청룡의 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입춘의 마음으로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 행복한 새해가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입춘굿의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낭쇠가 등장했네요. 위풍당당한 그 멋진 모습. 그 기운을 받아 올해도 행복 직진할 것 같네요. 열심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간절히 풍년을 염원하는 그 마음. 올해 어떻게 농사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서신 씨 신방 어떠세요? 70만 도민과 또 저희들을 찾는 많은 여행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저희도가 더욱더 많은 도민들의 사랑 속에 국민들의 사랑 속에 세계 시민들의 사랑 속에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리를 어느 밭에간 작살내왕 마신 게 그냥이야. 요만큼만 행올 건데 아멘에도 도행산한 하얀 매기제 내 생기구라. 이것이 너무 커도 우예가 너무 크면 곡석이 안 돼요. 또 너무 땅 아래 지면은 올라오지 못해 안 돼요. 딱 적당하게 올라가면서 올리 보리 농사 잘 되었구나. 자, 감사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 봄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희망입니다. 입춘에 담은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건가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요. 똑똑하게 해달라고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뭐 시작이 좋으니까 우리가 좀 모두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희망으로 부푸는 새해.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두 무사 안녕 건강하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난 알고 있었죠 그대 떠나. 이제 간 만들기 시작한 노래를 세상에 내보인 경주의 싱어송라이터 김희철 씨가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었죠 그 약속을.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 한번 울었죠 뭐지 마음 인생은 장난인가 생각했죠. 알면서도 한번 물어요 그 약속을.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들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해서 좀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좀 포크송 느낌의 좀 잔잔한 곡들을 그리고 쉬운 코드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밤이 너무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한 이철 씨에게 경주에서 설 무대는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도 이미 몇 차례 작은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경주 내에서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장소나 아니면 가게들 그곳에 가서 사장님들과 좀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어머니가 황리단길에서 가게를 하셔서 그곳에서 일을 좀 돕고 있고 집에 와서는 작곡도 하면서 뭐 영어 공부나 아니면 다른 공부들도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27. 평범한 청년들이 모두 그렇듯 이철 씨도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돕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노래하는 이철 씨를 보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머니나 아버지는 좀 그래도 음악이 약간 힘든 길이니까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안정적인 직업을 하길 원하시지만 어릴 때부터 좀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서 원래는 연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으라면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응원도 하고 반대도 해요.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길 어렵잖아요. 조금 더 나은 길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커져. 좀 많은 별을 다세어 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무대가 좋아 연기과 진학을 꿈꿨다는 이철 씨는 이제 경주라는 무대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음악을 시작하기로 했을까요?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원래 처음에는 집에서 그냥 혼자 부르고 했는데 사람들과 또 이런 걸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또 지방이다 보니까 잘 없었는데 우연히 황리단길에 있는 칵테일바를 갔었는데 그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좀 불러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서 그 후로 계속 몇 번 더 불렀다가 이거는 한번 노래를 내가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철 씨에게 노래를 권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기회를 열어준 고마운 사람은 이철 씨가 자주 가는 가게의 사장님. 이철 씨의 목소리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한 걸까요? 한 번은 저 이철이 친구가 저희 가게에 놀러 왔다가 이제 기타 쳐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그때 손님도 없고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했는데 그 첫 그 친구의 목소리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 단골들 위주로 노래 부르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가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노래.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이철 씨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공연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관객분들도 한 3, 4명밖에 없으셨고 했는데 정말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했지만 그냥 제 마음이 진짜 뭔가 풍족해지고 만족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바람이 머무는 곳. 우연히 시작하게 된 노래지만 이철 씨는 경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풍경을 담은 곡을 만들어 최근 첫 EP 앨범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앨범 이름은 시작입니다. 제 현재 순간에 생각나는 것과 느낌들을 담은 곡이고요. 곡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수록곡 중에 약속이란 곡은 누구나 약간 이별을 하거나 떠나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느낌을 너무 슬프게가 아니라 그냥 담담한 느낌으로 담은 곡이고요. 그 다음 물음표는 제 EP 제목과도 같은 시작과 어떤 도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응원하는
그런 느낌의 곡이고요. 마지막으로 향주는 황미단길 안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생각하면서 뭔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느낀 감상들과 그곳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에 대해 감사함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철 씨. 노래의 주인공이 된 이곳 사장님의 소감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너무 감격받았어요. 저는 저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사실상 저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바람이 머무는 곳 그 선을 따라서 드나드는 바람 온절히 스치는 향기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네 오 그리운 그 향기 아침을 깨우는 기억 나는 오늘도 꿈을 꾸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고 뭔가 제 노래가 단순히 물론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만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영향을 같이 끼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게를 소개하는 곡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나 함께하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뜻함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듯 들려주는 이철 씨의 노래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철 씨가 만들어갈 따뜻한 음악들을 응원합니다.